자, 32번입니다. 네. 여기 이제 비동사의 보호로 이렇게 K간조가, 그 다음에 원웨이 스트리트니까 일방통행길, 그 다음에 손 안에 든 새, 그 다음에 물을 벗어난 물고기, 그 다음에 예, 양날의 검. 다 비유적 표현이겠죠, 그죠? 자, 조사가 has confirmed, 확인한, 확인. 연구나 조사가 확인했대. 현재 완료 썼습니다. 그죠? 대절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found를 써도 되고요. showed를 써도 됩니다. 그죠? 예. 자, 운동선수들이요. be likely to 동사하면 동사할 가능성이 있단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less를 썼어요. less. 그러면 동사할 가능성이 적은 거죠. 또 participate in하면 어디 어디에 참가한 건데, unacceptable behavior. 아, 미안합니다. behavior. 비교급 된이죠. less than죠. 그러니까 accept가 받아들이다고, acceptable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 가능한이고, on. 그러니까 용납되지 않은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적대. 누구보다? non-athletes보다. 비운동선수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죠. 예. 운동선수와 운동선수 아닌 일반 사람들과 예,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그러니까 용납되지 않은, 허용되지 않은, 용인되지 않은 행동에 참여하거나 가담하거나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할,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적다 이거지. 누구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하지만, 그래서 하지만. 자, 앞에 거 무시입니다. 예. 도덕적인 리즈닝과 예, 좋은 스포츠 행동은요. 예.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decline. 몸에 따라 그래요. It's. progress는 나아가고 진보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요. 보다 더 높은 경쟁적인 수준, 정도, 여기로 나아감에 따라 도덕적인 리즈닝은 보통 이유인데, 여기서 이유는 아닌 것 같아. 어떤 행동 그럴까? 그리고 좋은 스포츠, 여기도 행동. 예, 같은 의미로 볼까? 요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decline. 왜냐하면요, 운동선수들이요, 보다 높은 경쟁적인 위치에, 예, 위치에 이렇게, 나아감에 따라 그러는 거죠. 자,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냐? 증가된 강조죠. 승리에 대한 강조와. 그러니까, 승리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살짝 모두예요. 네. 우리 그 농구 보면 대표적인 애가 농구 같아. 예. 이 친구 놔두면 골인 들어가니까 어떻게 슬쩍 건드리죠. 축구는 뭐야? 태클 걸죠. 잡거나. 이거지.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긴 두개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운동선수들은 그런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적다 그랬어. 근데 하지만 운동선수가 더 이렇게 보다 높은 경쟁적인 그 수준, 여기에 나아감에 따라, 그쪽으로 감에 따라, 예, 그런 좋은 스포츠 정신, 행동, 이런 게 감소한다 이거지. 왜? 승리에 대한 강조 때문에 증가된 강조죠. 따라서, 그죠? 승리라는 게 이렇게 될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시인데, 예시. 뭐 한대? 인성, in-ing 배웠죠, 우리? by ing, on-ing, in-ing. 그 중에 in-ing야. 인성 발달을 가르친 데 있어서 이러한 승리라는 게 이럴 수도 있다, 그죠? 자, 일부 운동선수들은요, 원할지 몰라, 이기길 원할지 몰라. 너무나 많이, so that, 예. 이기는 정도는 셀수 없으니까 멋있었다 그죠? 이때 대신 접속사겠죠? 너무나 많이 원해. 그래서 그들은 결과 거짓말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규칙을 깨기도 하죠.
금지 약물 복용하고, 그죠? 예. 규칙도, 룰도 깨고요. 또 그들은 또 디자이러블 바람직한 건데 언이야 언.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의 특징 이거를 만들어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강조할 수 있죠. 아니 인핸스 강화시킬 수 있죠. 한 단계 더 업시킬 수 있죠. 그들의 능력을. 어떤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발전시킬 수 있다, 그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하지만 운동선수가 저항의 저항, 그 유혹에 어떤 유혹입니까?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강화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죠? 금지약물 복용 이런 거. 어떤 요 부도덕한 부정직한 방식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유혹에 맞서고 저항할 때 그죠 리지스트 그들은 정말 긍정적인 인성의 특질 자질 이거를 개발시켜 나갈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게 동사입니다 예. 인성이라는 거는 학습된 행동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공정한 그 경기 그것만이 그게 개발되고 발전되겠죠. 단지 이런 경우에만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코치들이 가르칠 계획을 세워 그러한 교훈 또는 수업 체계적으로 그죠. 체계적. 또 읽어보니까 그닥 그렇게도 중요하지 않네. 네. 자, 인성이라는 게 여기 맨 마지막 인성이라는 게 학습되는 행동입니다. 학습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타고난 게 아니라 학습된 거로 얘기했어. 그래서 공정한 플레이 가면요, 예, 만들어집니다. 단지 코치가 그러한 수업이나 교훈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계획을 세울 때, 그죠? 그러면 여기는 K간 조각은 아닌데, 이건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거거든. 이거 일방통행도 아니죠? 손 안에 든 새, 이거는, 저기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는 내 손 안에 있는 한 마리 새가 더 낫다 이거거든. 아니고, 그죠? 물고기를 벗으나 물고기는 죽어버리죠. 그런 얘기도 아니고, 양날의 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검이 양날이 다 있단 말이야. 앞으로 쓰면은 적을 죽이니까 나한테 이롭지만 이게 나한테 오는 경우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다. 네. 승리에 대한 거는 두 가지. 잘못되면 나쁜 거를 하게 되고 올바르게 가면 네. 좋은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